용신동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환기구 설치 반대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집회 시위를 열어 GTX 비노선과 신호선 환기구 설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점화나 피켓을 든 채 용두 근린공원 내 환기구 설치 철회를 외칩니다. 동북선 GTX 신호선 환기구에 더해 GTX 비노선 환기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용두 근린공원에는 이미 기피 시설인 폐기물 처리장이 자리해 악취와 각종 유해 물질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4층산 거의 냄새가 막 나요. 저기 여름은 완전히 환경적으로. 아이고 세상에 여기 도심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놓으니까 겁나게 불편해요. 공기가 안 좋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생각으로 제기를 해야지. 성동구 꽃제공원에 설치 예정이었던 GTX 비노선의 환기구가 갑자기 용신동 일대로 넘어오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구를 세 곳이나 설치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동대문구청의 환기구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를 꿈꾸는 동대문구. 또 하나의 기피 시설이 웬 말이냐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TX 환기구 절대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전체협소 38 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구호 외쳐 주십시오. 환기구 설치 전면 백지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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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4월달 총선 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GTX PC 환기구는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막아낼지다! 같은 날 인천 송도에선 GTX B 착공식이 열린 상황. 용신동 주민들은 매주 정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